자, 방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방금 업데이트 됐거든요. 자, 같이 볼까요? 소리가 일단 내가 꺼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업데이트가 딱 다운됐거든요. 500개. 잠깐. 크리보 이벤트. 이거는 듀얼을 하면은 포인트만큼 크리보 교환. 잠깐만요. 업데이트 된 거요? 아, 방금 업데이트 받았는데 뭐 받은 거야? 뭐 받았냐? 뭐 받았어? 뭔데? 아, 나온 거야? 아, 나왔대요. 나온 거 맞아? 뭐 티가 안 나게 나왔어. 어, 여기 나온다. 자, 이게 듀얼 링크즈, 듀얼 링크즈의 싱크로 소환이라는 게 나와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같이 보죠. 아나트 아키? 저게 뭐냐? 저는 싱크로 소환이 뭔지 잘 모릅니다. 몬스터를 이제 필드에서 융합시키는 걸로 아는데, 특수 소환이 가능하며, 튜너와 튜너 이외의 몬스터 모두 모듈로 보내야 된다. 어떻게 시키는 건데? 아, 이거 눌러. 아, 엑스트라 존에 있구나! 아, 그렇네. 어우, 처음 알았어. 융합카드 같은 거네, 진짜. 어디 보자. 오, 야. 대사 아까 목소리가 더빙이 없는데? 오! 오호 성공! 싱크로와 튜너 몬스터를 추가해주세요. 효과를 발동하면 이 카드를 릴리스에서 발동할 수 있다. 그 발동을 무효라고 파기한다. 이 카드가 1회 효과 적용한 다음 엔드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다. 그 효과를 위해 릴리스한 카드를 빌려. 아, 카드 무효하고 엔드페이지에 소생된다고? 그래,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전투할 때 이제 터질 것 같을 때 해버리면 되잖아. 공격이 너무 낮다, 근데. 15번 메인 상자가 왔습니다. 옛날엔 필카였다. 싱크로 소환 덱을 짜서 전력을 넓히자. 파괴 효과를 무효로 한다. 스타더스크 드래곤. 강력한 서포터 푸른 하늘빛의 눈, 뭔? 예상의 특수 소환. 이렇게 나온다. 구경 좀 할까요? 패에서 제넥스 컨트롤 하나를 넣는다. 자, 잠깐만요. 아, 이게 아니라 물을 엎질렀어요. 물몬스터 보니까 물을 엎지르네. 아, 그래요? 솔직히 글씨가 너무 많아서 읽고 싶지 않고요. 야, 이거 완전 파괴할 수 있네? 이건 뭐냐? 2500에 3000. 푸른눈 거꾸로 버전 아닙니까? 드래곤족 몬스터 다음 턴 종식까지 카드 효과 대상이지 않고 카드 효과로 파괴되지 않는다. 한 턴에 한 번. 야, 이런 게 돼? 야, 되게 좋다. 레벨 9야. 너는 이건 뭐냐? 전설의 백서. 아, 푸른 눈 서치야? 아, 튜너네, 튜너. 이거에 튜너만 합체한다는 게 이거구나. 이거랑 푸른 눈 합체하면은 이거 나오는 거네. 그리고 묘지에서 살려서. 아, 스탠바이 페이지면 안 되는구나. 근데 효과 무효한 되게 좋다. 너는 튜너고 3짜리고 1400. 1번 몬스터네. 은용의 갱포.
일반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한다. 아, 속공으로 특수 소환이에요? 푸른 눈? 오, 붉은 눈도 되긴 하겠다. 이건 뭐야? 자신 필드에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레벨 4 이하에 한 장. 어, 이게 좋은 건가? 일반 몬스터 소환. 근데 진짜 좋을까요? 어, 저 합체시키는 거면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뭐 만드는 것도 그렇고. 어, 바람 몬스터 10번 소환하세요. 아, 그것만 하면 돼? 아, 하자. 바람 몬스터가, 아 맞다, 저번에 이거 주더라고요. 아 맞다, 좀 약간 이제 오랜만에 켰으니까 노가리 좀 깔까요? 제가 저번에 오시리스 얘기한 이후로 라를 찾으려고 했는데 라는 일단 금방 나왔어요. 근데 약간 이제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게임에 이제 들어오니까,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재밌더라고요. 카드도 얻고 했는데 아까 그, 아 내가 왜 이리로 왔냐. 어, 이 녀석이 이제 저번 이벤트로 나온 앤데 몬스터라고 합니다. 어, 약간 특이하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되게 이제 카드 같은 거 구경해야지. 또 제가 또 나름 얻어놨기 때문에. 아 왜 너야,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잖아. 얘로 합시다. 이제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따라서 버지 달라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저도 사실 오랜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자, 이것저것 좀 모아놨습니다. 아, 되게 저번 이벤트에서 이런 거 많이 퍼주더라고요. 이게 죽으면 이거, 이거 이렇게 순으로 소환하던데, 솔직히 센진 모르겠어요. 쓰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모을 때쯤에는, 어, 이거 모을 때는 컴퓨터가 썼는데 50레벨 NPC가 별로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되게 맞춰서 가면은 다 잡더라고요. 물론 카드도 일단 많이 모아놨습니다. 일단 당장 쓸 수 있는 거는 많이 모아놨어요. 신의 카드를 이제 라를 얻었는데, 이 녀석이 라이프를 흡수해서 공격이 되는 거랑 라이프 지불해서 카드 깨는 게 되는데, 공격력이 3장 소환한 거 재물로 올라가는 기능은 이제 얘가 없고 마리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의 카드 자체를 굉장히 쉽게 주더라고요. 아, 나 좀 어렵게 줄 줄 알았는데 뭔 짓이야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네? 아 되는 거 맞지? 어 되죠? 아 이게 안 나왔었구나. 스테이지 추가되고 카드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아 이건 조금만 이따 봅시다. 또 이제 노가리를 좀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전부 다 지금 레벨이 올라갔으니까 이분도 약간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 이 녀석으로 하면 이제 스킬로 여기서 어 재물의 힘 이걸 쓰면은 어드밴스 소환하면 능치가 합계가 된다,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의 카드가 되게 약해요. 엄청 셀 줄 알았는데 보시면은 소환하는 건 무효화되지 않는다, 성공 시에는 발동할 수가 없다, 이게 다고 그냥 이거 소환한 다음엔 다 통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로.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녀석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 융합골렘이라고 어딨냐 덱. 융합골렘이를 좀 애용하고 있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이 녀석이. 어 얘가 소환만 하면은 엄청 세더라고요. 합체를 막 해서 어 이게 공격력이랑 수비력을 넣으면은 이제 공격 수비력을 넣으면은 데미지 주는데, 공격력도 푸른 레벨용급이고 궁극의 푸른 레벨용급에 이게 함정 마법도 못 쓰게 하고, 죽으면은 엔티키어 골렘 소환하는데 얘가 나오는데 어 되게 좋더라고요. 신의 카드보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소환이 쉬워요. 융합 재료가 이제 푸른 눈 세 마리인데 얘는 그냥 기어만 들어있는 녀석만 이렇게 막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애들 넣으면은 막 소환되기 때문에 좋은데다가 새로운 카드팩으로 이게 발매가 됐습니다. 그냥 히어로에다 땅속성만 융합시킬 수 있고, 이건 융합카드를 서치할 수 있는 카드라서 융합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내면은 이거 내고 융합하면은 그냥 바로 이제 융합도 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 바람속성 몬스터 10번 사용하면은 뭐라 그랬냐, 아 그 새로운 그게 나온다고 해요. 바람속성 10번? 써보죠. 아 이게 이제 싱크로네. 오 진짜 여기 들어가네. 왜 이렇게
울트라 레어라고? 5개 2300인데? 자신 필드의 레벨이 이하 몬스터의 합계만큼 올라간다. 이거 좋은 거야? 아, 좋은 건가? 모르겠네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 바람 속성이라고 했죠? 바람 속성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뭐야? 아, 낼 수 있는 걸 가져가야겠지? 짜짜짠. 바람 속성, 바람 속성. 이게 다야? 어디 보자. 바람 속성. 이 정도 있으면은 쓸 수 있겠지? 리버스 효과는 무효한. 데미지가 너무 낮은데? 아, 공격 속성으로 해야겠다. 노래도 참 이거. 체인을 했을 경우 두 번 때릴 수가 있다.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마법이랑 함정 카드로 도배해서 전투를 시켜보죠. 근데 무슨 저거 못 뚫으면은 나 이제 못 가는 거야 글로? 좀 너무 어거진 거 아닙니까? 님들? 넣을 카드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가자. 어디 보자. 그러고 보니까 필드 마법 중에서 맞아 이게 있었지. 이렇게 해서 가죠. 6월이라고? 두근거리는 걸? 아 이렇게 안 가죠.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자동으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금방 보겠는데 한 1분 2분이면 보겠네요. 바로 나오겠네요. 아 궁금하다. 이게 처음엔 강제로 나가가지고 내가 얘네 히어로 나오는 것들을 못 봤거든요.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오 야 좋아. 아 빨리 죽이면 안 되는데. 에이 그래 다 뽑겠다. 다 뽑겠다. 볼을 보니까 10개 되나? 근데 푸른레벽룡이 이제 새로운게 나오는거 아니야? 저 백석이랑 후백 그러고 하면요 제가 푸른레벽룡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레미가 너무 화끈하게 때려서 약간 더 그쪽으로 가긴 했는데 아 카드도 뽑아봐야겠다. 아 6마리 소환했어? 애니메이션 본 다음 뽑아보자. 마무리로 뽑아보고 싱크로 소환팩 나왔다니까. 기존에 있던 팩들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가금을 조금 하긴 했거든요. 어찌됐건 거의 다 모았기 때문에 딱히 난 이런 거 다 조절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유희왕 온라인 게임 있었을 때 카드 쓰지도 않으면서 게임 하지도 않으면서 팩마다 다 썼거든요. 약간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적당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쩌시겠네. 됐지? 네 마리 소환했죠 지금? 자, 함정 카드도 포함될 거 아니야 소환에. 그쵸? 아니군요. 아 될 줄 알았지. 아 함정 카드는 바람으로 안 했구나. 전선에 했는데 됐습니다. 중요합니까 그딴 게?
나 여기서 포인트 다, 아, 맞아. 이게 또, 아이템을 쓰면은, 듀얼리스트가 다 나와요. 이거 문제 없겠지, 뭐. 아이, 뭐냐. 아, 뭐하냐. 아, 뭐하냐. 아, 뭐하냐. 아, 다 소환된 것 같다, 근데. 그만해. 항복이 안 되네? 그냥 잡아라, 그냥. 어. 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좋아요. 아. 그렇지. 아이, 왜 그래?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아, 보러 가죠. 바람 몬스터를 10번 사용하세요. 아, 됐네요. 아, 약간 기대되는데, 나? 정크리보. 정크리보는 뭐야? 또 크리보야? 엑셀러레이션. 뭐? 하나도 안 들려. 전설의 반점을 가진 자들? 전설의 반전문 어감이 너무 아니지 않나? 전설의 문양 그런 거 아니야? 아, 유이왕 5디즈. 뭔 뜻인가요? 그런 게 중요한가요? 5디즈의 세계로 어서 가세요. 오, 야, 이거 멋있게 생겼는데 유이왕이라고 써있군요, 밑에. 왔다, 왔다, 왔다. 화면이 풀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되는 법이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안 될 거예요, 아마.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오, 고속도로라냐? 잭 아틀러스, 에리카, 할아버지도 있네? 압도적인 듀얼이야. 제그 서틀 킹이 되었던, 제가 팀메이트였던. 왓군 유성. 얘는 왜 이름이 잭이야? 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카이바도 카이반데. 아틀러스야, 아틀러스. 야, 이거 주인공만의 그런 건가? 머리 스타일이 좀. 쟤도 이중인격인가?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주워볼까? 카드 주워서 쓰는군요. 카드가 얼마나 많으면은 느껴져. 카드가 없어서 스타더스트를. 그치, 카드 주워서 쓰니까 이제 약간 그 약간 땅바닥에 카드 그리고 그렇게 어 결판을 지을 때다. 어, 잠금 해제. 어우, 내가 좋다, 좋을 것 같다 그런 거 나왔네요. 붉은 용의 반점 드래곤 헤드를 획득하였습니다. 뭔 소리야? 에이스 몬스터 포함되지 않지만 헤드를 사용한 엑스트라에 들어갑니다. 뭐야, 그게 뭔 소리야? 어, 열렸습니다. 아, 오, 목록 획득 된 거야? 듀얼리스트가 지금 없네. 한번 볼까? 아, 듀얼리스트는 나중에 보고. 어, 뭐야, 지하철역도 있는데? 니 카드 좀 보자.
이게 뭐니? 아, 이게 뭡니까? 아, 시방 지금, 야, 능력이나 볼까? 정크 시크론과 에스더 스크를 한 장씩 추가합니다. 별로 추가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있지 않나요? 나준거 아니야? 안 줬냐? 안 줬네. 원래 캐릭터를 얻게 되면은 그 캐릭터의 그 에이스 카드를 주거든요, 저한테? 서브라고? 안 줬어. 스킬로 만들었어. 야, 이거 박으면서 만들라고? 정말 똑똑하군요. 정크리보. 이게 저 효과. 마법 함정 몬스터의 효과 대상이 발동했을 때 카드를 보내고 파괴한다. 발동 무효하고 파괴한다.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몬스터 효과 중에서 데미 주는 거 있으면은 없앨 수 있잖아. 부여하고. 근데 솔직히, 크리보르였나? 크리보는 또, 크리까지만 치면 나오죠? 이 녀석이 있으니까 얘네들 너무 좋더라고요. 묘지에서 이제, 재물도 되고. 너는 왜 크가 들어가? 아, 세크리? 자, 그럼 뭐 이제, 미션을 완료하면 풀리겠죠? 스킬을 3번 사용하세요. 듀얼 6번. 미션을 클리어하세요. 야, 이거 좀 헬인데? 스킬 설정 해야 되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일단 하고. 그러면은 빠르게 클리어를 해보죠. 엔틱 기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워낙. 휘기도손으로 하고. 어딨냐? 엔틱 기어가 휘기도가 높은 카드라서. 야, 너 이게 더 높아? 좋아요. 이렇게 하고. 어디. 소재 되는 거 넣어놓으면은 알아서 뽑아서 깨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매직 기어가 없구나. 아, 있네. 아, 없군요. 융합. 자, 이거랑 융합 서치하는 카드랑 함정 카드 있냐? 없네요. 몬스터 카드에서 서치하고 엘리멘트 히어로 이것도 하나 가져가면은 엔틱 기어 골렘을 소재로 쓰더라고요. 대신 네 마리밖에 없으니까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서치할 만한 카드는 보다는 버티는 카드가 좋던데. 이런 애 넣으면 괜찮더라고. 오로라 윙이라던가. 그, 로이드. 전투로 한발안 파게 되는 거나. 크리보르 같은 거. 그리고, 에너미. 빼놓을 수 없지, 에너미. 아, 이렇게 해서 좀, 이 정도면은, 최소한 밥은 먹고 살지 않겠어? 네, 별 5개짜리가 없어서 못 소환할 것 같은데, 그, 스터더스크는 5개 소환이면 진짜 불편하긴 하다. 이게 어떻게 부르지? 이거였나? 좋아요. 이쪽 동네 듀얼리스트는 그냥 본편 듀얼리스트 아닙니까? 다른 애들이 있네. 저쪽에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세틀라이트 출신인 내가 프로가 되겠다는 꿈을 잃어버리겠어. 무슨 프로? 아,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알아서 잘라서 보세요. 아, 알아서 잘라서 보시고요. 6번 이겨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그냥 이기면 되죠? 아하하. 아, 그걸 왜 뒤집냐. 이상한 놈이네. 그런 식으로 알아서 융합을 해서, 제압을 하더라고요. 크, 얘 부자 데미지? 2200이면 4점도 나름 높아서. 어디서 CT 꼬마가 도시 밖에 나와. 다 때려서 집어넣어볼라. 야, 뭐야, 너 다음 스킬. 얘 스킬이 1이네. 보통 4레벨에 얻고 그러는데. 얘는 레벨 업하면 뭐 주나 궁금하다. 잠깐만요. 난 내 카드를 믿고 싸운다. 이거 뭐냐? 체인지 싱크론. 관심 없고요. 제일 센 거.
한 30, 25에서 30 정도면 센 게 나오거든요. 이 녀석은 이제 메인이 될 만한 소닉 월이에요. 아, 이거냐? 30까지밖에 없네, 레벨이. 아, 특수소환을 쓰는 튜너야. 아, 오케이. 얘는 뭐야? 아, 얘는 그냥 범고래 의지. 아, 카드 똑같네. 아, 빨리빨리 잡아. 몰라, 귀찮아. 아이고. 추석도 다 갔네. 아. 목요일 금요일 나가면 휴지네. 에이, 뭐야, 저게. 누구만 더럽게 많죠, 지금. 이럴 때가 제일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저, 얼티메이트 골렘은 신의 카드보다 센 것 같아. 애초에 신의 카드가 별로 안 세. 근데 신의 카드 능력 살아있어도 얼티메이트가 더 세지 않을까? 되게 좋던데. 소환도 쉽고. 카드를 너무 쉽게 줘. 선생님이 주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아까 그림에 나왔던 할아버지죠. 번개 가족. 와일드맨이야, 이름이. 와일드 댄. 맨년이라. 와일드 댄. 오, 진짜 여기 다 들어있나봐. 그렇네. 나는 이게 좋은 것보다도 너무 기분이 좋아. 아, 보입니까? 수비 표시 한 것도 그냥 때리면 죽어요. 이게 너무 좋아. 난 데미지, 이거 데미지만 두 배로 융합하고 그런 카드 있다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잘 접속 안 하긴 하는데. 아, 재밌어요. 멋진 스탠. 멋진 스탠. 카드의 생명, 어, 여기 나왔다. 이거네. 그게냐? 전사네. 이게 전사라고? 아, 이거 네 개야? 아, 그래. 오, 오, 야! 이렇게 나왔어. 개쩔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왜, 잡아보고, 잡아보고, 능력으로 잡아. 뭐야, 뭐야? 잡았으면 됐어요. 우리 골렘이 나오면은, 아, 잠깐, 풍선 몇 개는, 아, 좀 더 못 쓰지. 어, 3천이야. 이 맛에 골렘이 씁니다. 아, 골렘이 너무 내 취향적이야. 나와서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는 게. 몇 개 남은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드네요. 난 저, 아, 여섯 번 승리? 아, 좋아, 두 번만 하면 되네. 싱거밀체 엑스세이버. 아, 나 골렘이 뽕 때문에 푸른 눈을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고대의 룰 먹으려고 모크바로 열심히 달렸는데. 아, 그 따위로 나오면 어떡하니? 세상 마포사. 뭐야 저거. 아, 뭐야 저건. 아, 진짜 저거 아니지. 얘 차라리 한턴 버. 졌잖아. 이야, AI는 안 돼. 고작 융합 9장이었다고 진 거야? 아이, AI는 안 돼. 글렀어. 카드게임에 AI는 안 돼.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네. 이거 이기고 카드깡 하죠. 카드깡이라고 할 것도 없지. 30개 뽑는 건데.
오, 얘랑 융합 되는 거 아니야? 아, 세 개구나. 크리보를 하면 되잖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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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아, 이제 안 나오네. 소환이 안 돼서. 에이. 에이. 아, 쟤 먼저 때리네? 아, 융합 되면은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파사의 대검. 파사의 대검이 문제다. 어, 좋아. 나오면 돼. 기어 나오면 돼. 그렇지. 그렇지. 안 나와도 이기네? 그래, 솔저 군단 좋아. 아, 이 텍스트 뜨는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무 거슬려. 보는 맛이 있다. 빠르기도 하고. 됐나? 다 잡음요. 아, 뭐야? 아, 한번 졌지. 자. 듀얼 스콜피온. 아, 치사하게 저런 카드를. 융합, 융합, 융합만 주면 돼, 융합만. 아. 왜 된 거야, 저거는? 아, 저 아니지. 그치. 어, 이거 나오면 무조건 끝나지. 넘나 아름다운 거. 아. 게임 끝나는 골렘이, 그치. 이 맛에 융합 3장 들고 가지. 나오면 끝나. 너무 마음에 들어. 애니메이션이 없더라고요. 저 골렘은 있는데 얼티메이트 골렘은 없더라고요. 자, 다음 레벨. 너무 밋밋하다. 근데 이거는 뭐야? 바다가 있어? 볼까?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 잠깐, 뭐야? 뭐야, 아무것도 없어? 너 뭐 주냐? 정크 버서컵. 너 하는 거 좀 보자. 궁금하다. 스타더스크 성소. 부터 보자고요. 근데 쟤는 그 스타더스크는 그냥 안 쓰고 뭐 정크 같은 거 쓰는데? 너도 그거냐? 야, 융합 3장 나와서 어쩔 거야, 나 이거. 아, 잠깐, 어쩔 거야, 나 이거. 융합 3장 나와서 어쩔 거야. 아, 이게 뭔데? 아, 잠깐, 이게 뭔데? 잠깐만요. 상대가 안 뽑겠지. 어, 내자, 이거. 어, 아, 잠깐만, 잠깐. 7이지? 이게 8 아닙니까? 7이냐? 한 번은 버텨. 아, 이게 그거구나. 능력이 뭐야, 능력이? 아. 아, 그래? 야, 근데 망했다. 잠깐. 이거 아니지, 이거는. 손패, 이거는. 아, 잠깐만. 졌잖아, 이거. 답 없어, 이러면. 에, 3융합 뭔데? 유희왕 당했네. 야, 쟤 뭐야, 저게. 아, 저거. 야. 융합 3장이라니. 아, 저렇게 싸우는군요. 아, 저렇게 싱크로를 쓰는 거네. 융합 카드로 융합 안 시키니까 필드에서 융합만 하면은
좋긴 하겠다. 어, 그렇네. 괜찮네요. 어, 융합카드 없으니까 융합카드가 들어가면 약간 이제 카드패가 말리던데. 그래서 뭐, 저기, 카드나 깔까요? 아, 새로 나왔다. 두 개 나왔네? 어, 뭐 몇 개냐? 아, 이게 상자는 이건 거보다. 아, 이렇게야? 아, 이렇게야? 보자. 첫 번째, 금색. 유지 있는 카드 제외한다. 별로 좋은 건 없는데? 아야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별로 딱 보기에 뭔가 확 땡기는 건 없는데? 좋아, 좋은 거는 뭐 다 쓰기 다 다르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현상의 용기사. 기존에 있던 것들만, 아, 좋은 게 없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많아요. 어, 있던 카드들이죠, 다. 어, 그쵸? 그런데? 이게 다른 건가? 제왕. 암흑계 거래가 올래요? 암흑계 덱이 들어가는구나. 어, 괜찮다. 이거 되게 좋다. 크리보르 있어 여기도? 크리보르 두 장까지 필요 없잖아요. 어, 이거 여기 의식이네. 뭐 싱크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야, 음막도 있어. 음막에 크로스 소울에. 어, 괜찮은 것만 포진해 놨는데. 오, 야, 뭐야? 시방 지금 우두기도 있네. 우두기도 좋잖아. 환상숙이 있다. 오, 야, 왜 이래? 왜 좋은 것만 갖다 놨어? 자, 200원인데, 근데? 왜 200원이야? 아, 팩이 하나야? 아, 그래? 오, 신기하다. 불사룡? 아. 이거는 바닐라 있는 거잖아. 아, 이렇게 열 번 뽑을 수 있다고? 어, 이거는 그러면? 우선 아래 카드는, 어, 그쵸, 바닐라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뭐야? 아, 메뚜기 있네? 야, 사파이어도 있네? 어, 사파이어가 있다. 1900, 1600 일반? 어, 이것도 있다. 이게 이제 저번에 나온 유벨덱에서 좋던데. 어, 됐고요. 자, 아, 이거 갖고 싶은데 나. 어, 되게 좋은 게 많다. 이거는 솔직히 울트라 레어여도 나 손색 없다고 봅니다. 크리터 있네, 크리터. 오, 야, 융합 마신왕도 있네. 라이트로드 금지된 성인은 뭐야? 속공으로 데미지 내리게 하고. 아, 화기 보호 능력도 있네요. 오, 좋은데. 카드를 제외한다. 아, 이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저쪽 게 낫다. 이건 땡기긴 하는데. 아, 이것도, 어, 근데 여기 이쪽이 괜찮긴 하다. 여기는 이것도 있고. 아, 그래도 난 이거 볼까? 이거 좀 까보죠. 아, 근데 아래쪽은 저쪽이 더 매력 있긴 하다. 여긴 아래쪽은 약간 내 취향이 아니네. 있는 카드가 너무 많다. 이중소환도 있어. 남자는 위를 보고 가야지. 울레를 보고 가야지. 들어와. 오, 나왔다. 의식 몬스터 소환. 들어와. 너무 쉽게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어, 카드가 좀 적나보다, 전체적으로. 팩은 4배 정도 비싼 거네요. 어, 암흑계의 거래. 이건 뭐야? 아, 어둠 속성의 의식 몬스터에
실드 나패에서 어둠 속성이라는 것만 있네 그냥. 에이 뭐야. 들어와 들어와. 기간트 세팔로투스. 와 이거 괜찮다. 오 좋은 카드가 되게 많네. 약간 이제 게임이 카드 게임 특성상 뒤로 갈수록 뭔가 좋은 카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야생 같은 거 생길라나? 궁금하다.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그 세대별로 나올지 않을까요? 아 그건 좀 이상한가? 그래 해서 대회 열면은 이제 1기 애니메이션, 2기 애니메이션, 3기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나누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다양성이 떨어지나?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은 암흑계 거래랑 이거 두 개가 나왔어요. 막상 깐 거 자체는 이제 8팩을 깠는데 8팩을 까서 울레가 두 개 나왔으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어, 잘 나왔습니다. 이건 이 팩 두 개나 할까? 아 이것도 팩을 이렇게 파는구나. 아 구경이나 하자. 아, 이게 새로운 그거네. 스타더스크 여깄네. 플레임벨 데미지 주면 데미지 줄 때마다 300분 좀 애매한 것만 있는데 2100에서 300 올라가면 뭔 의미가 있냐. 은강의 갱토. 솔직히 나는 묘지에서 소환하는 거는 그냥 내 취향 아닙니다. 풀을 3장이나 들어가는데 되게 내 취향이 아니에요. 아 이게 500원으로 사는 덱이구나. 아 솔직히 너무 저렴하다. 가격이 아니라 그냥 저렴한데 뭔가 능력치가? 이런 거 뭐하러 써. 이거 새로 들어온 유저도 안 쓰겠는데 정도면? 나도 신규 유저인데 나도 안 쓰겠다 야. 저런 식이고요. 당장은 뭐 그다지 뭐 야, 없어요. 그 캐릭터가 약간 이제 컬러풀해졌어요. 애니메이션 뒤쪽 거라 그런지 원탁의 기사들을 요즘 그 동화단 이런 거 어떻게 이기려고 저걸로. 그리고 데스티니 이어로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저쪽 솔직히 모르겠다. 싱크로가 어떻게 쓰는지 못 봤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네. 덩어리 나왔다. 정크 워리어 공격력이 이렇게 필드에 같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쓰면 몰라도 솔직히 2300이면은 너무 낮죠. 예, 붉은 눈보다 낮은데 2500이 거의 원턴에 나가잖아요 요즘은. 원턴에 나가고 막 카드 필드에 있는 거 부수고 공화당 같은 거 부수고 2800, 2500이 막 나가니까 3000도 솔직히 막 나가고 푸른 눈 있으면 나가고 골렘 있으면 나가고 2300은 좀 그렇네. 원턴에 나갈 것 같긴 하다. 뭔가 카드 구성이 카드 한두 장에 나간다고 치면은 아 근데 그래도 솔직히 푸른 눈도 한 두 장이면 나가잖아요. 아 좀 그런데 좀 느낌이 뭐야. 아 뭐야. 아 저거 저렇게 쓰는 카드구나. 뭐냐. 아니 그걸 왜 가져왔어. 뭐야 뭐한 거야. 얘네랑 왜 싸우고 있지? 그래도 뭐 킨 김에 좀 싸워서 가죠 뭐. 내 레벨 좀 올려주자. 아 세 개나 된다 이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뭔가 저는 한 3일에 한 번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 번 들어오면은 한 번 쫙 잡은 다음에 다른 애니메이션 맵으로 가서 돌려보잖아요. 뭐 잡을 수 있는 거 있나 접촉해서. 세 개나 되네 이제. 아, 근데 나는 싱크로 소환은 약간 안 내킨다. 하얀색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아, 융합 소환은 막 보라색이고 의식은 파랑색 이러니까 약간 색깔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야, 하얀색은 좀 마음에 안 드네. 어, 왜 그렇게 하냐? 아 그렇지 그렇지 융합하지. 그렇지 그렇지.
정크 워리어는 정크 시크론 그리고 다른 몬스터가 소환 조건이다. 그건 그냥 다 그런 거 아니야? 싱크론 소환은 다 아 정크 싱크론 해야 돼요 무조건. 아 요지 하나 보내고. 아, 근데 사실 이제는 뭐 원턴에 나오던 카드가 두 장에 나오던 너무 사이 카드가 많으니까 사이 카드 뭐 저번에 보니까 데몬도 막 2,900에서 3,000짜리 막 나가던데. 너무 막 좋은 카드 많은데 뭐 그거 쓸만할까? 뭔가 능력적으로 이제 상대 카드를 확 제압하거나 차이가 이제 뭐 약간 버티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모르겠다. 난 카드를 모르니까 싱크로 카드를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아 나 이거 받았지? 교환해볼까? 싱크로 계통에 나올 거 없어. 와 내 취향이다. 가면마술 헬레이저. 이거지. 근데 약간 고민되는데? 제가 또 데스 가디우스를 자주 쓰기 때문에 뭔가 내 취향이더라고요. 이미지가. 야 멋있는데 얘? 켄타우루스 아니야? 아닌가? 아닌 됐고. 이건 뭐야? 아 이래?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2800에 3200이에요? 그것도 모르죠. 또 막상 썼는데 그 피에로가 한1300 하지 않나요? 그런 거 나와버리면은 36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좋지 않을까요? 요즘 좋은 카드가 너무 많아서 뭐가 봐도 뭐 좋다는 느낌 모르겠습니다. 너무 봐도 텍스트는 막 넘길 때까지 막 수십 줄 적혀있지. 갔다가 내면은 그냥 다 뭔지도 모르겠는데 게임도 터져있지. 막 세 장씩 나와가지고 내 필드 다 없애버리고 막 명치 때려서 죽이고 말이야. 기고당당. 싱크로 관련된 건 뭐 딱히 안 나왔네. 그쵸? 다크 히어로 존바이어. 다크 히어로는 얘도 히어로네. 데스 볼스트 걸프. 데미지로 올라간다. 별게 다 있다. 라진. 오, 관통 효과 있는 드래곤족 4장짜리 카드 1800에? 오, 이거 마음에 드는데 살짝. 내가 없는 카드가 되게 많네. 와, 이건 뭐야? 와, 이런 것도 있어? 이건 뭐야? 오,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쓰고 이거 서치해서 이거 내면은 바로 붉은 눈 나오네. 붉은 눈 덱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건 뭐지? 아 그거네. 그 다크 엔드인가? 사이버 데몬 튜너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없네요. 사이버 레이저 사이버 드래곤이 있다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사이버 다크 임팩트. 이게 드래곤족 몬스터를 이게 장착하는 카드인 걸로 아는데 이 계열들이 본 적 없어요. 이 카드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렇게 좋아? 아마존에서 카드 되게 많다. 암흑마족 길퍼 데몬 수비력 2500 장착 카드로 해서 낮춘다. 암흑계 기사 지루. 오 1800에 악마족 일반 몬스터 이런 놈도 있네. 플레이밍맨이랑 스파크맨. 플레이밍맨 그거죠. 융합카드랑 융합한다고? 엘리멘탈 기율 한 장당 300포인트 올랐다. 야 되게 좋은데? 융합 한번 하면 두 장 내려가잖아. 그다 히어로 스파크맨 링맨 내려가면 네 장 내려가죠. 화삼 12. 야 3700이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엄청 좋아보진 않는다? 소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얘보다 역시 골레미가 좋지 않습니까? 골레미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골레미는 너무 좋아. 내 사랑이야. 오로라 위.
이거 뭐냐? 아, 이런 게 있구나. 융합 주술 소환 생물 빛. 400, 공이 400 내리고, 관통 되는 거네. 야, 아까 그 랜스 드래곤이 너무 좋잖아. 1900인 건 좋다. 기종 투쟁. 야, 이거는 보면서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엑스트라 존에 카드가 없고, 어드밴스 소환된 카드가 효과 무효화되고, 이제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데, 좋을까? 효과 무효화되고, 어드밴스 소환이 된 거. 뭐 오벨리스크 같은 거 쓰는 건가? 오벨리스크 없다며. 있나? 있으면 뭐 있는 거겠지. 아무튼, 카드 되게 많다. 얘 수표 3000이야. 크리보 있다, 크리보. 그럼 뭐냐?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건 뭐냐? 아, 데미지 준다. 나 랜스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니, 너무 많으니까 모르겠어. 너무 많아. 환상수. 황금의 호문클로스. 제외되어 있는 카드 수 300포인트 오른다. 야! 재밌겠는데, 이거? 다섯 장만 제외해도 3000이네? 전사족이네, 그리고? 이게 왜 전사족이야? 암석족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긴 거는? 호문클로스라 그런가? 아, 이것도 괜찮다. 이건 뭐야? 아, 주인의 표를 되돌린다. 아, 너무 고민되는데? 뭐 내일도 또 주는 것 같긴 한데, 이제는 뭐, 랜스 드래곤 가져가자, 랜스. 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지금은. 쓰기가. 랜스 린드 블룸. 이 카드가 수입표 주문서 공격했을 경우, 수력이 나오면 데미지를 준다. 이걸로 가져가죠. 코팅되어 있는 거야? 또 있네, 티켓? 아, 이건 뭐야? 노말 카드. 노말 카드는 진짜 쓸만한 게 없더라. 이건 내가 예뻐서 가져가는데, 내 취향 아니고. 아, 여기다가 아까 그거 걸어도 재밌을 것 같긴 하다. 그 효과 안 받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걸로 효과 한번, 이걸로 덱 한번 짜야겠는데. 아, 근데 이 어드밴스 소환을 해야 되지. 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어드밴스 소환을 해서 효과를 발동시킨 다음에 필드를 장악한 형식 카드면은 쓸만할 것 같은데. 어드밴스 소환하고 상대 카드 파괴한다던가 패를 파괴한다던가 아까 그것처럼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여기는 여기 쓰레기 존이기 때문에 난 여기 역시 라비 드래곤 가져가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아, 근데 저기서 고르는 것 중에서는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뭔지 몰라도. 여기 단가 이제? 꽤 많이 했다. 의도치 않게 질질 끊었는데 아직 이렇게 됐어요. 조잡하게. 다음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이 몇 기까지 있죠? 이미 3기까지 있잖아. 아직 드래곤볼 몇 개 있어요. 오리지널, 제트, GT, 슈퍼, 히어로즈인가? 요즘에 한 4개 있겠지. 유형도 한 4개 있지 않을까요? 드래곤볼 워낙 옛날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해서 딱 맞춰놨나 본데. 아, 좋아요. 노래가 다르죠다. 새로운 존이 풀린 것 같고요. 싱크로 소환이라는 게 있고 잘 봤습니다. 멋있네요. 뭐 신의 카드도 봤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더 할 생각은 없고요. 나중에 새로운 게 나오면은 한번 구경하러 오겠습니다. 자, 그럼 뭐 수고하셨고요.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